사무엘하 7장 9절 13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473면 47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또 두로의 왕은 백향목과 목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궁궐에서는 아마도 아내들과 아이들이 뛰놀면서 뭐 재롱도 부리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블레셋과의 잦은 전쟁도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의향을 나단 선지자에게 비치게 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오늘 맞장구를 치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 나를 위하여 살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는 애굽에서부터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역대상 17장 4절에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들의 신전을 지음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른 이방신들과 같지 아니하다. 오늘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전이 없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오늘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참 훌륭한 생각이고 다윗이 품은 위대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오늘 다윗에게 허락은 안 했지만은 다윗의 정성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이 좀 잘 나게 태어나면은 그것도 뭐 복 중에 복이죠. 우리 남자든지 여자든지 인물이 좋은 사람이 지나가면 한 번도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참 잘생겼구나, 예쁘게 생겼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물 위에는 또 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전세 비행기를 이제 주게 되는데 거기 이제 회장님들이 전세 비행기를 이제 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럴 때 스튜디오들이 딸리게 되는데 그 회장님은 VIP가 아니에요.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들도 서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들에게는 무릎으로 봉사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인물의 위력보다는 앞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의 위력입니다. 오늘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이름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지만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조셉, 폴, 피터 뭐 이런 식으로 바울, 요셉,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존귀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물도 돈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세워주시고 존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의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개역성경에는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존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408장에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에서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존귀한 자의 축복이 또 나옵니다. 수완이 차서 나이가 차서란 말이죠. 조상들의 묘에 누울 때까지 함께 하시고 자손들을 대대로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는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해도 내가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은 사울과 같이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과 기도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 자녀들을 징계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나가세요.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조금 방탕한 길에 빠지고 잘못 길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삐뚤어진 아이들이 꽤 있어요. 목회하느라고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삐뚤어진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채찍질은 하지만은, 징계는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존귀한 축복입니다. 존귀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손 대대로 나라를 견고케 하시기라,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오늘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400여 년이 지나고 오늘 다윗의 자손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대대로 왕권을 경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때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구원의 든든한 가문, 믿음의 든든한 가문,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귀한 가문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존귀한 축복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게 되고 오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쁩니까? 공사다망한 그 바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아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이하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마치 어린 소년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들녘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목동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그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위대한 왕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나쁜 것들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2절에는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또 28절에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옵소서.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했지만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자기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이룬 건 아니에요.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준비해주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방 사람 석수들을, 돌 만지는 사람이죠, 석수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다. 문짝 못과 기타 못으로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였다. 또 시돈과 두로 사람으로 하여금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특별히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졌던 꿈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는 당사자가 아니라도 돼요. 뒤에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협력하시게 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시고 다윗을 존귀케 해주시듯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척 스윈들 목사님이 우리 달라스의 세미너리에서 총장으로 오래 계셨죠. 척 스윈들 목사님은 많은 저서를 남기신 분인데 보물들, treasures라고 하는 그 시를 자기가 이거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책에다 이런 것을 인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입니다. 그분은 하나씩 하나씩 내게서 가져가셨다네. 내가 매우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가 빈손이 될 때까지, 번쩍이는 장난감들을 다 잃을 때까지, 그리고 난 계속 삶을 살았지 슬퍼하면서 누추함과 빈곤 가운데, 그러다가 나는 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네. 너의 빈손을 나를 향해 들어라. 그래서 난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었다네. 그리고 그분은 그 손들에게 부어주셨지.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놀라운 부요함으로 그 손들이 가득 찰 때까지. 나의 어리석고 둔한 마음은 마침내 깨달았네. 하나님은 이미 다른 무엇인가로 가득 찬 손에는 그분의 부요함을 부어주실 수 없다는 것을.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면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나는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내 빈손에 채워주시고, 또 내가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고 내 손에 많은 것을 쥐었던 사람에게는 결국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이 돼야 돼요. 봉사의 손이 되고 섬김의 손이 되고 남을 협력하는 손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섬김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요한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존귀한 자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학교가 부산에 있어가지고 기차를 많이 탔어요. 천안만 들리면 뭐가 올라옵대가 천안 호도가자, 호도가자. 장사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 원조가 있더구만요. 그 원조가 80년 전에 신복순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했대요. 이분이 나중에 젊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의 신조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신조예요. 호도과자에는 다른 이물질을 넣지 않는다.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넣는다. 오직 호도만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 그래서요, 그분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이 호도 장사를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10개를 줬더라고요. 또 교회마다 옛날엔 종탑이 있었잖아요. 종탑은 수없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또 농촌교회라든지 이런 데 또 필요한 것들을 수없이 돕는 이러한, 그래서 그러한, 저는 읽어보진 못했는데 이러한 그 저서까지 남겼대요. 뭐 다른 사람이 자서전을 써줬겠죠.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다윗은 성전 못 졌는데 이분은 성전 10개나 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의 축복은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템플턴 상을, 그분이 북한의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수억 원은 될 거예요. 많은 돈일 겁니다. 그 돈을 그 영락교회에 적금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언이에요. 예, 북한 선교할 때 쓰라. 그래서 지금도요, 영락교회에서는 그 보관하고 있어요. 예, 한경직 목사님이 그 템플턴 상 받은 그 상금, 그 적금으로, 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적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김수진 목사님이 아름다운 빈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그 일대기를 간략하게 쓴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목사님 정말 아름다운 빈손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참 하나님의 귀한 기쁨을 드리는 귀한 종으로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전을 지으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오늘 비록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오늘 자신이 모든 것을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약점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약점은요,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남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증경총회장 목사님 오셔서 다른 교단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를 회장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썩어 빠졌지. 그러니까 협력하는 조건이 나 회장시켜주면 나 100% 협력하겠어. 내가 회장 안 되면 나 안 돌아.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은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돕지 않아. 뭐 혼자 잘해봐.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일이 내가 어디 있고 네가 어디 있습니까?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액자는 제가 집들 방문하면 많이 봐요.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 액자를 갖다 줘가지고 우리 집에 복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복 못 받아. 괜히 뭐 액자만 걸어놓으면 뭐 할 거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 저의 종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가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축복밖에 없어요. 오늘 믿음의 축복받는 것밖에는 진정한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는 아들 때에 그 성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존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빈손의 아름다운 존귀한 축복받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